구독과 좋아요 제발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저는 바로 레오입니다. 오늘은 제가 엄청난 박사님을 한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무려 30년간 바이러스만을 연구하신 용용 박사님을 제가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한간에 너무나도 유행으로 신종 바이러스로 그렇게 퍼져있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무찔러준 그 용용 박사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용 박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용용 박사입니다. 30년간 바이러스를 연구하고 또 연구했지요. 근데 여기 보이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놈은 너무너무나도 무시한 놈이어서 제가 연구한 걸로 대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보다 똑똑한 사람이 백신을 연구하시겠지요.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마술로 한번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마술로도 사실 안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봐서 보세요. 이놈이 강력해서 터지지도 않습니다. 때려도 안 없어집니다. 그렇다면 용용 박사의 피살기인 아니 이것도 안 없어지다니. 다 같이 하나 둘 셋 하면 용용 하는 겁니다. 자, 다 같이 하나 둘 셋 용용. 어머나 깜짝이야. 아니 이놈이 무서워 죽겠네. 터져버려가지고 샤우. 어? 얼굴만 감춘 채 빨개져 버렸군. 얼굴을 들였네. 오, 더 무시무시하게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용용 박사가 더욱더 강력한 예방법으로 터뜨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력한 예방법은 바로 손세정제를 이렇게 짜준 다음에 손으로 문질문질 자, 없어지거라. 오, 깜짝이야. 지금부터 용용 박사가 코로나 예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이나 학교나 어디에든 비치가 되어 있는 이 손세정제. 집에 만약에 손세정제가 없다면 항상 밖에 갔다 온 다음에 핀으로 손을 30초 이상 깨끗이 뽀독뽀독 손톱 밑에까지 이렇게 그리고 사이사이까지 닦아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외출할 때는 이 마스크, 꼭 KF94가 아니어도 KF80만 되어도 충분히 예방을 할 수가 있다니까 외출하실 때는 꼭 마스크를 끼십시오. 그리고 마스크를 이렇게 착용하고 밖에서 놀다 온 다음에 여기 안에 이쪽 마스크 부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묻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귀에 있는 줄을 빼서 휴지통에 버려주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예방을 잘 하셔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게 하십시오. 그럼 전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같이 안녕!